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남구의회 의원이자 작년부터 늦깎이 대학생이 된 정연우라고 합니다. 저는 하드록 밴드 레미디 리더이자 제 자신을 코스모폴리탄 그리고 글로컬리스트라고 생각하는 뮤지션 정연우입니다. 오, 실력파 밴드 레미디 베이시스트 실력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 코스모폴리탄은 전 세계를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주의자를 말하고요. 글로컬리스트는 그 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생각은 전 지구적으로 하되 나의 그 생각들을 나의 지역에서 나의 삶에서 펼쳐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 자신도 뮤지션으로서 이 지역에서 가장 세계적인 가장 인간적인 무언가를 해내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저를 글로컬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제가 2003년도에까지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학교를 다시 다니겠다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정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친구가 무슨 운동권이라서 잘렸나 아니면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건강하게 정치 생활을 하려면 학교를 졸업해야 되겠구나 해서 작년부터 다시 재입학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랑 지금 너무 많이 달라져서 그때는 막 뭐 전부 다 운동권에 막걸리 먹고 이런 시기였는데 이게 너무 달라지니까 적응이 상당히 좀 이제 용이하지 않더군요. 아, 진짜 의외네요. 학교는 절대 안 갈 줄 알았는데 드디어 학교로 갔네요. 어쨌거나 복학생이면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 많이 끼칠 것 같은데 조심히 잘 다니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그 공연하다가 당한 일 때문에 하게 된 게 뭐였냐? 아니 근데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공연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팅을 마치고 이제 잠시 공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또 드럼을 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그 드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차를 허락 없이 타는 거랑 똑같을 만큼 저희한테는 너무나 모욕적이고 너무나 화나는 일이었죠. 그래서 아, 그때 너무 이제 힘들었었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구의원이 되면 뭐 별거 없지만 어쨌거나 3급 공무원 대우기 때문에 3급들도 너를 무시 못한다. 이 말이 귀에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구의원은 또 겸직도 가능하고 겸직이 가능하면 음악 생활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니까 한 열흘 정도 고민하다가 그래 음악 생활 조금 더 잘하는 차원에서 해보자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처음에 약속하기로는 밴드 활동에는 그리고 그 음악인 활동에는 지장이 안 되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 보니까 이 친구 때문에 연습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도 예술가고 레메디 밴드 리더기도 한데 좀 연습에 더 집중하고 하면 안 될까? 우리 공연도 지금 잘 진행 안 되고 있고. 사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결국에는 남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기도 하잖아. 이게 환경이 좋아져야지 우리도 공연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연이 취소되면 공연비도 못 받은 적도 많았잖아. 그치. 우리는 공연 준비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고 연습에도 계속 노력이 투자되는데 공연 하루 전에라도 공연이 취소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잖아. 그치? 그렇지. 그래서 지금 남구에서도 제가 지금 도입하고 있는 게 연습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공연을 해야지만 공연이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 연습 과정에서 비용을 넣고 있기 때문에 연기라든가 공연 취소가 되면 50% 정도의 비용은 연습비로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 연습 자체가 우리에게는 노동이고 비용이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좀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맞다. 며칠 전에 공연 끝나자마자 다음 날에 공연비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기분도 좋고 사실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제가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지역 쿼터제이거든요. 지역 쿼터제는 뭐냐 하면 지역 예술인에게 어떤 공연비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는 게 되겠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은 예술 관련 공무원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유명하고 이미 대단한 것만 불러드리면 대구 예술이 올라갈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 거죠.
지금은 공연비의 상당 부분 심하면 90%까지도 소위 말하는 유명인들, 중앙예술인들을 부르는데 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머지 남은 10% 암짝 정도에서 지역예술인들에게 공연페이가 분배되다 보니까 뭐 많아봤자 100여만원, 뭐 적으면 30만원 정도의 예술인과도 10만원 깎아서 20만원에 진행하면 안 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흥정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희 지역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보호기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기제 없이는 저희를 공연을 부르는 가장 소위 말하는 갑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저희를 돌아보지조차 않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대구에서 진행되는 많은 공연들의 공연비의 30% 정도만 지역 예술인들에게 할당된다 해도 5만 원에 10만 원에 이렇게 서로 흥정하고 이런 상황은 이제 넘어설 것이고, 점점 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예술인들이 나올 수가 있는 소위 말하는 육성 환경들이 마련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보호장치가 없어도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그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다. 그렇지. 그러니까 체를 위한 거라는 거를, 우리 자신을 위하는 거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실행하려면 사실 한 번 정도 임기는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앞으로 6년 정도니까 그 시간 동안만 좀 연습하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해서 짬을 내서 기타를 좀 연습하는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다. 6년 후에 은퇴하려고 했는데, 제가 정치인이 되고 나니까 더 확실히 느껴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 중앙 집중적인 권력 구조의 문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자치분권주의자라고 저를 생각하는데, 이 자치분권주의가 뭐냐 하면 관에 너무 집중된 권력을 민에 이양하는 거죠. 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 현장에 있는 주민과 시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들을 말해요. 당사자가 아닌 그 현장을 보지 못하는 중앙 공무원들이 결정해서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내려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 지역 쿼터제는 지금 수많은 예술인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고 바로 시행되기를 바라지만 중앙의 지침과 어긋나는 상황에 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자치분권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반증한 예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에서 법이 나오고 그 법을 이제 국회에서 만들고 거기 관련해서 이제 행정부에서 뭐 대통령령 등 명을 발령하죠. 그리고 그 밑에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법률 밑에 명령 밑에 지역의 법, 즉 조례가 위치합니다. 명령마저도, 중앙의 행정부가 만드는 것마저도 우리가 지역의 의원들이 만드는 것보다 힘이 더 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지침이거든요. 법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조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침마저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드는 조례보다 더 힘이 센, 이것을 소위 위반하는 조례를 만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라도 자치분권은 빨리 실현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서울 인디씬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의 70% 정도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구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꿈꾸는 거는 전국구 구조예요. 이렇게 지금같이 기형적으로 대구에서, 전주에서, 부산에서 모두 서울로 올라가서 그 로또 같은 확률 때문에 막 싸우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성장해서 각 지역에 1등 된 친구들이 같이 경쟁하는 이런 구조, 소위 말하는 이 전국구 구조를 저는 바라는 거죠. 야구 보시면 각 지역에 다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몰려가서 살지 않는단 말이죠. 전국구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되었죠. 그런 구조들이 저는 음악계에서도 분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궁금한 게, 의원 생활한 지 벌써 2년 넘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예술계의 문제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술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들이 뭐 무지하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술이란 분야는 정말로 전문성이 중요한데, 일단 이분들은 행정직 공무원들이시고 2년마다 자리를 바뀌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죠. 보통 행정직 공무원이 한 95%, 많아봤자 전문직 공무원이 5% 정도인데, 이 예술과 문화 관련해서만큼은 반드시 이것이 전문직화돼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그 일을 하는, 예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구 지역은 참 신비로운 게 여러 가지 시스템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지역으로서 굉장한 예술적인 여건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대구음악창작소입니다. 올해만 해도 아마 수십 곡의 음악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창극, 무용극, 오페라극, 타극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들이 콜라보되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구가 가진 훌륭한 자산들이 엄청나게 큰 성과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 예술을 바라보며 있어서 식민주의란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즉 예전에 제국주의 나라가 있고 식민국가가 있어서 이 관점 속에서 이렇게 지배하는 층, 지배당하는 층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남의 시야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 저는 중앙과 지역과의 문제가 정확하게 이 구도와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최적인 시선을 못 갖는 거지. 다 외국에서 뭘 했다, 뭐 그래미상을 탔다 이러면 뭐 대단한 것처럼 대단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도 원래 대단했던 것들이 너무 대단한 것들이 되고 혹은 그런 평가를 외부에서 못 받은 것들은 대단하지 않은 것들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저는 지역 예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런 관점들을 넘어설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인디라는 용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디란 개념은 말 그대로 독립, 어떤 이제 자본이라는 것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장르의 예술들을 모두 일컫는 것인데 이상하게 또 이미 이 개념 안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민주의, 중앙과 지역이 갈리는 것들이 벌써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인디 음악이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홍대를 떠올리지 대구를 떠올리지는 않더란 거죠. 이미 우리 대구 사람들마저도.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지역, 이 로컬이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전국구의 씨앗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성공 못하고 가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차후에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할 어떤 토대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지역 예술인은 어떤 중앙에 못 가서 실패한 이런 것이 아니라 로컬이란 것에서만 펼쳐질 수 있는 예술들이 펼쳐지는 아주 재미나고 흥미로운 곳이다. 그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발견한 게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결국 사람이 그 배경이 되고 사람이 증거가 되더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의 증거가 되고 누군가 나의 삶의 증거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호, 당신이 나의 증거가 되어주시겠다. 나도 당신의 증거가 되겠어. 계속 함께 합시다.